해도 해도 어려운 네일 기본 케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샵에서는 작은 용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덕용 사이즈, 큰 용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용량을 써야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서, 고객들이 우리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작게 덜어서, 이 제품을 여기다가 통에다 덜어서 샵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리무버도 이렇게 작은 병에나 또는 그런 큐티클 오일도 이렇게 작은 병에다. 그래서 이런 덕용 사이즈를 구입을 해서 샵에서 사용해야만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케어할 때 필요한 딱 3박자 맞는 그 제품입니다. 네일 기본 케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고객님이 오시면 먼저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먼저 해주세요. 물론 그 푸셔와 니퍼는 그 소독기 안에서 이런 소독기 안에 들어있다가 꺼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소독기 꺼냈어도 혹시 모르니까 안티셉틱을 이용해서 소독제를 이용해서 한번더 소독을 뿌려주시고 이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먼저 화일로 손톱 길이를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길이를 다듬을 때이 고객님이 어떤 손톱 형태를 좋아하시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둥근 형태를 좋아하시는지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오벌.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라운드 스퀘어로 해드릴 거예요.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그 형태를 해드릴 건데요. 길이를 먼저 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울 때는 다 90도로 배워요. 샵에서는 약간 한 15도 정도, 위에서 15도 정도 살짝 숙인 상태에서 화일링이 들어가거든요. 자연 네일은 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배우셨지만 양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라운드 스퀘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양쪽 뿌리 부분, 스트레이트 포인트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이 똑같이 일직선으로 11자 형태를 이루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끝 포인트 지점에서 일자로, 그리고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굴려준다 생각하시고 굴려주시면 라운드 형태가 됩니다. 모서리진 부분은 전혀 없어야 돼요. 모서리진 형태는 없으면서 이 끝부분은 일자여야 되는 거죠. 그게 라운드 스퀘어예요. 여러분들이 형태에 따라서 손 모양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운드 스퀘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약간 까칠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격이 까다로우시니까 잘 맞춰서 네모 반듯한 형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벌 형태 같은 경우는, 자기애가 좀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끝이 뾰족한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벌 형태를 하시는 분들은, 화려한 걸좀 좋아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라운드, 기본 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정하고 그냥 기본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볼 때, A형 같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길이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손톱을 갈 때,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서 마지막 만나는 지점, 손끝이 만나는 손톱과 살이 끝나는 지점,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손톱이 잘 찢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그쪽이 좀 손톱이 단단한 편이지만 손톱이 거기 까시레기가 많이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예, 오일을 바르라 그래도 잘 안 발라요. 예, 오일을 잘 바르면 굉장히 부드럽고 손톱이 까시레기 같은 것도 잘 안 생기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 남성분은 잘생긴 남성분은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 손톱은 다른 남성분에 비해서 굉장히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끝이 넓은 분들이 있거든요. 손끝이 넓은 분들은 그 넓은 부분을 좀 일자로 다듬어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뭐 잘 모양이 안 잡힐 수 있지만 계속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일직선인 손톱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2주 간격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고객님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고 왜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객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손톱은 예쁜 손톱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어디서 하든 다 예뻐질 수 있어요. 근데 예쁘지 않은 손톱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톱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톱 모양이 변형되고 손이 예뻐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해드릴 건데요. 다리가 굉장히 길죠. 네, 아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손이에요. 처음에 샵을 오픈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오시면 이 화일링 할 때 칠판 긁는 소리가 난다고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몸에 힘을 많이 주시죠. 몸에 힘을 주면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저하고 거의 손가락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네일아트 하는 사람들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작업이 용이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손에 힘을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케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힘 빼라고 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 고객님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이링이 끝나고 나면 저는 습식 케어를 하기 때문에 꼭 볼에다가 물을 담궈서 이렇게 잠깐 이건 불리는 작업이 아니라 손톱 끝에 갈은 찌꺼기들을 빼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여기다가 오일도 첨가하고 아로마 같은 거 넣어서 뽀글뽀글 소독제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격대가 훨씬 비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샵이나 이런 좀 괜찮게 샵을 꾸며놓고 하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작지만 포인트로 더 넣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향기가 나면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로마나 이런 걸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가격대도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키친타올이에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물기 닦아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닦고 나면 이렇게 손톱 끝에 이런 찌꺼기들이 까시레기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걸 잘 못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 찌꺼기 같은 게 있죠? 네. 그거는 지금도 제거를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제거도 할 수 있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밑에서 얇은 화일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얇아야 이 화일이 제가 우드 화일하고 이 블랙 화일을 썼는데 블랙 화일이 이거는 되게 좀 얇은 편이에요. 이거는 좀 두껍고 그래서 두꺼운 걸로는 밑에서 까시레기 제거할 때 조금 용이하지 않아서 얇은 걸로 디스크 패드 역할을 해주는데요. 디스크 패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제거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얇은 화일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화일로 밑에서 위로
섬유질처럼, 예, 손톱을 갈고 나면 섬유질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제거한 손과 제거하지 않은 손톱. 네. 조금 비교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을 보시면, 네.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물수건을 이용해서 또 닦아드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찌꺼기를 빼고 난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네, 큐티클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케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오일도 건조해, 이게 큐티클 리무버가 마르지 않게 오일도 적당량 발라 주셔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 습식 케어를 해도 그 젤을 했을 때 충분히 오일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습식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케어만, 케어하고 일반 컬러만 하실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드릴로 케어를 할 때는, 젤을 시술할 때는 드릴 케어를 꼭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푸셔로 밀게 되는데, 푸셔로 밀 때 이게 15도, 손톱 표면에서 15도 정도 살짝 올려서, 네, 올려서 둥글리듯이 밀면서 하시면서 이 큐티클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투명하게 큐티클 라인이 보이는데 이 라인 정도까지만 미셔야지 푹푹 미시면 아픕니다. 아프고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큐티클 투명하게 보이는 그 부분까지만 살짝살짝, 네, 많이 미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안 된 부분은 또 밀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샵에서는 그 고객님과 대화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친밀감도 생기고요. 근데 단지 주의할 게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무 친하다고 고객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 고객님이 저한테 많은 돈을 갖다 주시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다 보면 고객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뭐 너무 또 세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으시면 좋죠. 니퍼를 하실 때 입을 갖다가 다 이렇게 벌리시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정리하실 때, 사이드가 제일 문제인데요. 사이드 정리하실 때 항상 집어서 정리하시고, 굳은살, 그런 다음에 투명한 부분이 굳은살이에요. 그 부분을 제거할 때, 저번에 다낭 가서 제거하는데 다낭에서는 뚝뚝 자르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입질을 좀 작게, 예, 니퍼 입을 좀 작게 벌려서 조금씩 제거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니퍼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네, 검지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를 지나가는 이 선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 학생들이 수업하다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잡고 시험 감독관 나가 보면 본인들이 막 잡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잡아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 시험에서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시험 보실 분들이 있다면 항상 기본을 지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돌려서, 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 큐티클 위에, 특히 페디큐어 할 때 저도 이런 식으로 잡기는 해요. 페디큐어 할 때, 왜? 이렇게 하면 손목이 꺾여서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진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샵에서는. 그리고 이 위쪽에 이 큐티클을 제거할 때 살짝
찝듯이 들어가서, 찝듯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찝으시면 안 되고요. 일자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일자로 제거를 해주시는데, 이 위쪽에 니뻐날, 이 밑에, 이 니뻐날은 놔두시고, 놔두신 상태에서 입을 작게 벌려서 일자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케어가 말끔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굳은 살을 잘 모르겠다. 우리 지금 배우고 계신 분도 이 굳은 살 제거를 잘 못하셔요. 굳은 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밀면 보이는 이 투명한 부분이 굳은 살이에요. 근데 이 투명한 부분을 얼마만큼 제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전체를 제거하면 피가 날 수 있어요. 살짝 윗부분만. 네. 이렇게 하면, 예, 굳은 살, 이 투명한 부분이 별로 안 보이죠? 살짝 제거한 거예요. 살짝. 살짝 제거해서, 그리고 좀 부족하면 만졌을 때 좀 딱딱하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제거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 굳은 살은, 왜냐하면 살 부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제거하셔야 되고요. 또 이거를 잘 제거하시다 보면 손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굳은 살 때문에 손톱이 비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굳은 살을 제거하면 굳은 살이 살로 변하겠죠. 오일을 잘 발라주고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살이 저절로 이렇게 차서 손 모양을 잡아주고 바디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손님들 중에는 1시간 반씩 케어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은 살이 엄청 많고 또 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케어를 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굳은 살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죠. 손톱이 짧으셨던 분들, 한물 손톱에 가까운 짧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끝에도 굳은 살이 있어요. 이 끝에 굳은 살을 없애주셔야 손톱이 이렇게 살하고 닿을 수 있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케어를 하시면서 이 큐티클 라인 안쪽까지 너무 깊이 제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뾰족하게 안쪽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고 단면 자체가 이렇게 살선으로 되어 있죠. 안쪽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이 큐티클 라인 부분 자체가 이 손톱을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안 돼요. 손상이 절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케어하실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이 큐티클 라인은 0.01mm 정도, 0.2m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제거를 하라고 저 때는 배웠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니퍼로 너무 깊이까지 제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깊이까지 하려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손 윗부분이 볼록하게 염증으로 인해서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케어를 할 때 위에서 손을 잡으면 사실 안 돼요.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이 잘 내가 이쪽에서 잡으면 손이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잡고 큐티클을 살을 갖다 약간 이렇게 당기면 이 부분이 제거하기가 용이하죠. 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당기면 살을 위쪽으로 살짝 당기잖아요. 그러면 큐티클 내가 제거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 부분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딱 달라붙어 있는 큐티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누즈 스킨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푸셔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으니까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케어가 끝나고 나면 화일로 마무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화일은 손톱 길이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굳은살을 제거하고 나면 니뻐날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굴곡이 이렇게 져 있겠죠. 굴곡을 없애준다 생각하시고 사이드를 갈아주시면서 또 손톱 길이도 마찬가지 좀 다듬어 주시고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손질해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핫타월로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니큐어 작업할 때도 오일기가 좀 없어야지 컬러가 잘 발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기가 잘 지워질 수 있게 핫타월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월을 이용해서 쓸어주듯이 손톱 부분 밑에도 좀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 너무 안쪽까지 하면 손톱이 아플 수 있으니까요. 살짝 찌꺼기 닦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마무리 이제 컬러를 할 겁니다. 고객의 손톱에 따라서 베이스 코트를 뭐 영양제를 바를 수도 있고 강화제를 바를 수도 있는데요. 영양제는 이제 요런 타입 그냥 요런 거 이런 거는 영양제라고 해요. 수분하고 칼슘 정도 약간의 칼슘이죠. 그런 걸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요런 제품은 이제 그 손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으로 튼튼하지만 제 아들 손이 튼튼하긴 한데 그래도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잘못 바르면 조금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화제 물론 베이스코트를 하셔도 되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고객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강화제나 영양제를 발라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케어만 하셨다면 이렇게 케어만 하시면 강화제까지만 발라주시면 작업이 끝나죠. 요즘은 끈적임이 남지 않는 그 탑코트 같은 강화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화제를 발라주시고 끝내면 되죠. 또 강화제도 그 샤이닝이 그러니까 광택이 많이 나는 제품이 있고 광택이 덜 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네일 종류를 그러니까 컬러 종류 컬러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썼던 풀코트를 하는데 풀코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톱이 좀 넓어요. 넓은 분들은 내가 이게 풀코트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빼고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뻗어주시면 이 손톱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풀코트 바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사이드 빼고 손톱이 넓은 분들이 작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일자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사이드가 발라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 강화제를 아까 한번 발랐고 그리고 나중에 탑코트를 또 한번 바를 거기 때문에 손톱이 넓어도 약간 모아주는 효과는 똑같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손톱이 커 보이지 않고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양쪽에 제가 이쪽 손톱에 똑같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쪽 손가락은 위쪽만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뽑은 거고요. 이쪽은 제가 풀코트로 바를 거거든요. 매니큐어를 바를 때 우리가 위에 라인에서 바로 내리면 이렇게 이 위에서 바로 내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살짝 위로 올리면서 뽑아주시고 올리면서 뽑아주시고 올리면서 굴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밑에서 살짝 위로 올려서 위 큐티클 라인 정리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풀코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 번씩 제가 발랐어요. 이쪽에 다시 한 번. 기본 네일 컬러는 두 번이거든요. 투커트거든요. 그러니까 투커트로 이때 주의할 거는 옆에 라인을 최대한 깔끔하게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묻었을 때 일단 먼저 손톱으로 살짝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교를 먼저 해볼까요? 네. 어떤 손가락이 더 작아 보일까요? 제 아들 손이 이쪽이 좀 작긴 해요, 원래. 근데 이쪽이 조금 더 크고요. 네, 좀 사이즈가 다른데 똑같은 사이즈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네, 옆에 사이드를 덜 채웠을 때 이런 방법, 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프렌치 시험 볼 때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프렌치는 손톱이 자라난 만큼만 바르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서 이 부분만 하얀 부분을 감싸듯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본 프렌치고요. 네, 기본 프렌치. 네, 그 다음에 이쪽 손에는 제가 다른 프렌치를 이제 제 요즘 많이 하는 게 반 프렌치. 반 프렌치 많이 하시거든요. 반 프렌치를 할 때 우리가 원래 프렌치를 하시면 이 양쪽 사이드가 뾰족하게 올라가줘야 돼요. 둥글게. 그래서 이쪽 중간에서 약간 이쪽 사선으로 이렇게 하듯이 사선을 보듯이 네 이런 식으로 내려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반대쪽 사선으로 오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굴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반 프렌치가 됐어요. 반 프렌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딥 프렌치라는 게 있어요. 딥 프렌치는 이 눈이 있죠. 위에 이 이렇게 하얗게 나온 반달이 있어요. 반달만큼을 뺀 나머지를 딥프렌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반달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달 사이즈 정도 있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 시험 볼 때는 양쪽에 이 큐티클 부분, 이 큐티클 부분 둥근 부분에 끝나는 양쪽 지점에서 라운드로 했을 때 그게 딥프렌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런 식으로 딥 프렌치를 하게 되고 투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렌치부터 딥 프렌치까지. 자, 이렇게 옆에 틀리거나 그러면 스틱에 이렇게 솜을 감으셔가지고 리무버를 적시는 거죠. 최대한 얄쌍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사이드 우리가 왠지 시험 빨간색은 시험 볼 때 했던 색깔이기 때문에 사실 빨간색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빨간색은 조금 긴장이 돼요. 아직도 저도 긴장을 합니다. 빨간색은.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라인이 좀 잘 깨끗하게 안 됐어요. 이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렌치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은색 반짝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펄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감싸듯이 라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죠? 네, 라인이 조금 삐뚤어졌어도 라인 붓으로 이용해서 라인 매니큐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매니큐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두꺼운 걸 좋아하셔갖고 한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두 번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네, 다시 또 다른 모양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렌치를 하면서 프렌치가 조금 변형된 프렌치들이 있어요. 변형된 프렌치는 지금 보시면 V자 컷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쪽 V자 컷을 할 때는 뭐 위쪽 라인부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에만 살짝 할 때는 이렇게 한 절반 정도에서 끝쪽으로 나가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절반 정도에서 그쪽으로 나가셔서 예, 이렇게 V자 프렌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이셨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프렌치를 하고 났는데 일본 잡지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끝에 이 큐티클 라인 끝나는 지점에서 둥글리듯이 그래서 전체 이 프렌치 이 끝부분에 손톱 자라난 거를 감싸주듯이 네 이렇게 하는 프렌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렌치가 있죠. 그 프렌치는 뒤집는 거예요. 큐티클 라인처럼 네 밑에서 둥글게 네 네, 이런 프렌치도 상당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 자, 투컷이기 때문에 투컷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안 한 상태를 보셨죠? 네. 다시 또 라인을 넣어볼게요. 이 라인을 넣으실 때요, 이렇게 V자로 네, 이렇게 V자로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색깔을 두 가지 색깔을 사선으로 했을 경우 네,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이 틀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앞 섭을 여민 듯이, 이렇게, 예, 네, Y자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프렌치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매니큐어를 적당량 떨어뜨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스펀지를 하나를, 이 그라데이션도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말아지고 하시는 방법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전체적으로 묻히지 마시고요. 한쪽 끝에, 한쪽 끝쪽을 묻히시면서 사이드 이 밑에부터 둥글리듯이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예쁘죠? 그래서 이 찍었던 부분, 그라데이션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네,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가 경계가 생기죠. 컬러 한 가지 갖고만 한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네, 그라데이션 됐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이런 스펀지에 이 스펀지에 빨간색을 끝에 바르시는 거죠. 자, 바르시고 지금은 한 가지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코트를 이용할 거예요. 강화제를 이용해서 이 정도 절반, 한 3분의 1 정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찍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라데이션이 됐죠. 네. 일단 그라데이션 할 때도 밑에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네.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색깔을, 물론 색깔을 한 서너 가지 색깔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아마 더 많은 정보를, 저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투코트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바르고 네 베이스코트를 이용해서 저는 그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살짝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높여서 예, 두 번째 할 때는 살짝 높여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요거는 네, 처음 한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한쪽은 이제 펄을 하지 않은 걸 펄을 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좀 펄을 해놓으면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펄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제가 탑코트를 바를 거고요. 이거는 펄을 한번 발라볼게요. 펄도 위에서 전체적으로 안 발랐고요. 한 3분의 1 정도 남기고, 4분의 1 정도 남기고 그 밑으로만 발랐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탑코트를 바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탑코트를 바를 때는 시간을 조금 텀을 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탑코트 바르면 이 빨간색이 묻어나서 위쪽에 색깔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샵은 시간이 없잖아요. 샵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풀코트야 그냥 풀 전체를 바르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프렌치를 한 손톱들, 이런 손톱들이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탑코트를 먼저 위에 부분만 바르세요. 위에 부분만 먼저 발라놓으세요. 왜? 그 빨간색이 닦고 난 다음에 위에를 바르시면 색깔이 빨간색이 묻어나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까지, 반짝이 라인까지 먼저 발라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반짝이부터 바르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체 풀코터나 그라데이션은 그냥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사이드를 바르지 않았다고 사이드 빼고 탑코트 바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사이드부터 다 탑코트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탑코트까지 바르고 나면 네, 기본적으로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 풀커터 바르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렌치하는 방법, 사선 프렌치하는 방법, V자 프렌치하는 방법. 네, 사선 프렌치는 아까 그 V자를 한쪽 방향만 하시면 사선 프렌치거든요. 그 다음에 라운드로 약간 사선 느낌 나는 프렌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렌치를 뒤집어서 예. 계란 형태로 해주는 방법,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여기에서 약간 변형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아마 내일 샵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창업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젤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젤 하다 보면 나중에 기본 케어와 1번 컬러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손톱이 손상되면 젤을 했기 때문에 손상이 돼서 더 이상 네일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본 케어와 컬러로 손톱 회복을 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는 패디 기본 케어하고 컬러, 패디큐어죠. 네,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많이 하는 패디 기본 케어와 컬러, 그리고 간단한 아트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